트레블레이저 액세서리 좀 소모품을 좀 샀습니다. 뭐냐면은 요거는 액정 내비게이션이나 뭐그 액정 보호필름,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ZB 리무버라고 뭐에 쓸 거냐면은 솔직히 트레블레이저 실내등이 그 LED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한 전구등을 알고 있어서 어두워요. 그래서 그거 실내등 전체에 교체해 주려고 내부랑 트렁크 쪽 교체해 주려고 샀고, 요거는 좀 그때 살 때 필요한 리무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방음용 피자, 방음용 피자형인데, 차량용 방음 제인가? 피자형인데, 뭐가 문제냐면 트레블레이저가 지금 비 오는 날 운행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문 아래쪽에 이게 흙탕물이 묻어요. 문 닫히는 부분에. 그래서 그거 이제는 방지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1m 처음에 하나 샀는데 처음 문이 4개니까 길이가 모자라서 1m 구매를 하고 추가로 3m 더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 커버입니다. 기존에 지금도 트레블레이저가 괜찮게 핸들 커버랑은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거 하나, 심플한 거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요거는 이제는 커버인데 차 타게 되면은 우리가 차 타다 보면은 문 쪽에 차 문 쪽에 문턱이라고 했나? 차 문턱? 거기 이제 밟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 스크래치 나는 경우 많아서 요거 샀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이제 사고 양쪽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에 붙이는 거. 여기 이제 보스 오디오 그쪽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보면은 문에 플라스틱 쪽에, 예, 여기는 이제 물건 놓아놓는 데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물건 놓아놓는 데, 이런 데 이제 발로 부딪히잖아요, 문. 그래서 요거 방지하기 위한 총 문 4짝 방지하기 위한 거 샀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트렁크 하단 스크래치 방지용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뭐지? 붙이러 갑니다. 이 핸들 거치대를 착용한 모습인데, 생각보다 핸들 거치대가 두꺼운지, 뭐라 말할까요? 손 잡기가 되게 두껍습니다. 이건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핸들 거치대는. 핸들 거치대는 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그냥, 오래돼서 낡았다 되면은 그냥 교체하시던 건가,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얇은 제품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써봐야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무척 손잡이가 두꺼워진 느낌입니다. 스텝도 가드랑 그 다음에 옆에 문, 발로 문 차기 위해 차는 거, 스크래치 나는 거 방지하기 위한 부직포를 붙였습니다. 이게
잘 접착됐다가 잘 떨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재단이 완벽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약간 움직일 수 있어서 스크래치 안 날 정도로만 위치 잘 선정 잡으셔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문 쪽이고 앞문 쪽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뒷문 쪽입니다. 뒷문 쪽인데 뒷문은 약간 여기 고무 몰딩 쪽 안으로 넣었습니다. 넣을 수 있게 좀 크기가 돼 있어서. 그리고 뒷문 쪽도 문 쪽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붙어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만원 이게 총 양쪽 네 문짝하고 네 개의 스텝도 해가지고는 이게 몇만원이 넘는데 그냥 가성 뭐라 말할까요? 딱히 가성비는 나오진 않고 이게 뭐 솔직히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뭐 재단 비용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막 쓰다가 또 떼가지고 또 버리고 또 새 걸로 교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로 붙였지만은 더 좀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이런 제품보다는 다른 걸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른 제품은 못 찾아서 이걸로 저는 했는데 퀄리티 대비 뭐라 말할까 가격 대비 딱히 퀄리티가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렇게만 붙여도 충분히 기능은 충실한 기능은 다 하죠. 스크래치 방지인데 요거는 잘 맞습니다. 요거는 잘 맞아가지고는 딱 알맞게 딱 붙였습니다. 이 문 위쪽에도 붙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문 위쪽 여기 트렁크 위쪽까지는 구매한 것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게 전방 실내등 두 개, 그다음에 중앙 실내등이 있다는데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중앙 실내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방 사이드뷰 두 개짜리하고 트렁크 사이드뷰 두 개짜리를 B옵션을 선택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매 목록을 보면은 셀프옵션 B 셀프옵션에서 B를 썼는데 이걸 살펴보면은 전은 안 됩니다. 그냥 다 빠지네. 아니 이걸 못 돼. 에휴. 아이고. 안 빠진다. 하나 또 뺐습니다. 운전석 쪽. 이걸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 내 면을 고르게 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유, 화나. 너무 화나니까. 뭐라 하나 채워줘야 돼.
하네. 눈이 아프네. 보시면은 흔들리면은 불 켜졌다 깜빡이다 하잖아. 이건 잘못됐다. 이건 다시 꺼내서 전등을 달아줍니다. 빡빡하게. 찌개질 정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집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빼내면 됩니다. 여길 먼저 펜서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길 빼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빼내면 됩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어서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여기를 했나 여기 했나 좀 약간 만져주니까 좀 빠집니다. 여기에는 T10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일 걸 넣어줍니다. 이게 딱 네모나게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스위치 어딨지? 이렇게 하면은 보이 되죠? 일단 불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아유, 이제 됐다. 아유, 화났다. 이거는 흔들리네. 다시 해야겠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흔들리네. 쳐서. 불의 깜빡임이 없으면 됩니다. 이제 둥근형 퓨즈에 맞게 저기 전원 부분이 돼 있어서 납작 형태로 맞추려면은 흔들렸을 때꽉 조이게 해줘야 됩니다. 흔들렸을 때도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조이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뚝 하고, 뚝. 딱. 됐네요.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중앙등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좌석에 손잡이 쪽에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여기를 풀어서 이걸 떼낸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요 장비가 요걸 풀 장비를 안 가져와가지고는 여기 뒤트렁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귀찮네요 이거. 실내 등 쪽입니다. 이건 트렁크 등 쪽입니다. 이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다. 빠지고, 이거는 이렇게
잡아 빼면 됩니다. 뜨거. 맞았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아 뜨거. 진짜 뜨겁네. 여기 전구가 꽂아져 있어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아, 뜨거우시. 그리고 이거는 전구가 이렇게 꽂아 이게 이렇게 꽂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거는 꽂아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다.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밀어 넣어주세요. LED가 확실히 열기도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씨. 눌러져 버렸네. 아이 또 그건 어디 갔어. 힘있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걸로 지렛대 올리기 위해서 꽉 됐네요. 그래서 이걸